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그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법인 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법인이 뭐, 이렇게 영업활동을 잘하고, 뭐, 운영이 잘 돼서 이익 많이 쌓이게 되면 두 번째 드는 고민이 바로 이 세금 고민입니다. 우리가 법인이 우선적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뭐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다 보면 우리가 과도한 세금으로 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세금에 대한 설계를 미리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창업가들이 법인이 잘 운영돼서 뭐 세금 많이 내는 건 뭐 얼마든지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법인이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이 내는 그 단계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예 법인 절세에 대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실제로 변경하기도 어렵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절세 초반에 미리 계획을 해놨으면 가능한 절세 계획들이 이후에는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인 절세에 대한 첫 번째 방안으로 첫 번째가 우리가 정관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요 세금 부분까지 고려한 정관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정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법인의 정관 내용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나 어떤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정관을 작성하실 때 이 임의적 기재사항 부분들을 반드시 잘 정리하고 그 법인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의적 기재사항에 중에는 그 이사나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 중간 배당이나 현물 배당에 대한 규정,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나 감사의 보수를 얼마로 잡고 퇴직금을 얼마로 설계를 하는지 또는 중간 배당을 가능하게 규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정관 작성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주나 임원의 구성도 중요한데요. 주주가 몇 명이고 각각의 지분이 얼마나 되고 서로 상호 어떤 관계 또는 특수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배당이나 어떤 소득 처분에 있어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나 이사, 대표이사가 누구냐 또 상호관계가 어떠냐 몇 명이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좀 줄이고 또는 세금을 조금 추후 설계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나 임원 구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법인을 설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 법인 내부적인 뭐 정관뿐만 아니고 내부 규정을 잘 정비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에는 우리가 세법상의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또는 벽지수당,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경조금 등에 대한 규정들은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세법상으로도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내부 규정 없이 지급을 하다 보면 세법상에 부인이 돼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런 비과세나 또는 법인 여비라든지 이런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셔야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창업자를 위한 상법, 세법의 모든 것, 그 여섯 번째 시간 법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